아니 100만원짜리 월세를 한 푼도 못 받고 이러고 있으니 참. 그렇다고 명색이 생명의 은인인데 야박하게 굴 수도 없고. 아, 이 딱 한 달치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, 어떻게 말을 꺼내지. 소사장 많이 바빠요? 아유 마선생님, 마선생님 어디 다녀오세요? 아유 오늘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아우 피곤하네요. 어딜 그렇게 다니셨어요? 아 예 이게 사느라 바빠서 잊고 지낸 사람 좀 찾으려고요.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난번에 법원 다녀오신 날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? 예? 아 왜 그 무슨 그 서류 봉투인가를 들고 들어오셔서는 그게 죽은 자식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아, 예, 예, 예. 실은 저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 잃었어요. 사고로다가. 아이고 저런. 아니, 그러니까 따님만 셋 있었던 게 아니구만요. 에휴, 뭐 그냥 다 옛날 일인걸요, 뭐. 아휴. 뭐 이런저런 옛날 일로 집사람하고도 멀어진 거고요. 아, 그냥 저 이혼 받아들이려고요. 뭐 이 나이에 다시 합쳐봤자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. 예, 뭐 예, 살아보니까 정답이 없더라고요. 그럼요. 그나저나 오늘 목욕 안 가십니까? 아 지난번에 갔다 오니까 몸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 뭐 그때 없으시다며요. 아 없어도 그냥 뜨거운 물에 몸 좀 푹 담그고 싶어서요. 오늘 그냥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땀을 많이 흘렸더니 이 몸이 피곤할 때 이 뜨거운 물에 푹 담그는 게 최고긴 하죠. 에이 그래 갑시다. 아 예 다시.